자, 오늘 시장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내일 장에 대한 이야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수빈 연구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국내 증시는 미중 무역 분쟁에 이제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도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선호가 약화되었고, 이에 약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 아직 갈 길이 멀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재차 언급을 했습니다. 예, 이제 양국의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금 부각되었던 점이 특징인데요. 예, 오늘 증시는 2060포인트 선으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수급적인 부분도 사실 증시에 오늘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거래 대금이 감소된 가운데 이제 외국인의 대량 선물 매도가 출회된 점도 오늘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이제 오후 들어서 낙폭을 차츰 축소하면서 이제 증시는 2070포인트 선을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증시가 상승 전환한 영향인데요. 일단 중국 증시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 정책과 대규모 구조 조정에 대한 기대 속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었고, 국내 증시도 이제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줄어들면서 증시 낙폭 축소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환율은 최근 1,170원대에서 움직임을 보여왔었는데요. 일단 전일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또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다시금 1,180원 선으로 올라온 흐름입니다. 네. 이게 안전자산의 선호도는 또 아닌 것 같고, 엔화도 약하거든요. 아무튼 지금 시장은 좀 각자 움직이는 흐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좀 출렁임이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중국을 봤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있어서요. 오늘 중국 증시 조금만 더, 좀 설명을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예. 네, 일단 오늘 중국 증시 흐름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장 초반에 미중 무역 분쟁의 우려 속에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리커창 총리가 경기 부양 정책과 관련된 발언을 이어갔다는 소식에 상승 전환했었는데요. 중국 정부가 이제 장비, 조선, 화학 등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 업종이 강세를 보인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만큼 상해종합지수는 다시금 하락 전환하면서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부적으로는 좀 많은 구조조정과 뭐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좀 기대감도 실린 그런 흐름이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얘기가 시장의 상승을 좀 막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오늘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그러네요. 좀 트럼프 대통령 또 관세 가지고 이제 3,250억 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협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강경파를 투입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건가 걱정이 나오면서 일단은 좀 중국도 제한된 상승이 나왔다는 점, 이 점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